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예쁜 꽃들 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란타나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피면서 처음에 이렇게 노랗게 피면서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란타나. 진짜 이제 점점 핑크색으로. 요거 이제 제일 먼저 폈나봐요. 요거 보세요. 핑크색으로. 진짜 색감도 끝내주죠, 이렇게? 와, 진짜. 란타나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하네요.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많이 컸죠? 이제 꽃 피고 나면 좀 잘라줘야 될 텐데, 이제 꽃, 마음껏 꽃, 가지를 뻗치면서 꽃이 피게 이렇게 놔뒀답니다. 이거 보세요. 백이롱. 이거 은하 언니가 보내주신 백이롱. 얼굴이 이딴 만큼 커요. 이게 평창 어디였었지? 봉평. 봉평 백이롱. 봉평에서 씨 받아와서 이렇게 주셔갖고 심었는데 얘는 입장도 크고 백이롱이 남달라요. 이거 보세요.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작년에 그 강릉 갔을 때 그 사천에 은하 언니 친구님 댁에 갔을 때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크게 토피어리식으로 그야말로 외목대로 이렇게 키웠는데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도 요 아이들 이제 그러려고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간격을 멀리 했고 얘네들은 조금 가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작은 아이들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장마 때 옮겨주려고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지? 메리골드. 메리골드도 요렇게 노란색, 황금색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예뻐요. 바이솔도 이제 제가 요 꽃밭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토둥이네 집에다 계속 맡겨놨었는데 이제 여기 놓을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바이솔 이거 월동하고 깨어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죠. 요거는 미니한 백이롱인가봐요. 얘는 얘도 미니인데 얘는 직립형.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직립형. 일반적인 그런 백이롱인 듯합니다. 얘도 예뻐요. 귀엽죠. 이게 무슨 꽃일까 궁금했는데 양귀비 맞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폈네요. 얘가 어디서 왔지? 저 흰색 양귀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역치가 맞더라고요. 제가 이거 뽑아버리려고 했었는데 꽃 피니까 그래도 봐줄만 한데요. 이거는 이제 장마 때 이렇게 하나로 그냥 모아야 되겠어요. 지금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심어 놓으셨는데 저는 땅이 부족하니까 이거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심어야 되겠어요. 미역치도 꽃 피니까 봐줄만 한데요. 예뻐요. 드디어 분홍 찔레. 분홍 찔레가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예뻐요. 요것도 혼잎인데, 요거랑 요거는 그냥 분홍 찔레고, 얘는 웨딩 찔레예요, 요게. 얘가 얼굴이 좀 더 크고, 이렇게 입이 좀 모아져 있어요. 웨딩 찔레 요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죠? 드디어 이제 분홍 찔레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엄청 많이 필 거예요. 몽울몽울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이제 아스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지금 색색별로 이거 먼저 번에 이거는 이번 주에 어제 나간 영상에는 요거 이 흰색도 아닌 것이 보라색도 아닌 것이 아직 연보라색을 띠고 있는 요 아이랑 흰색이 달라요. 요 아이는 신품종이거든요. 어제 판매 영상에 올라간 아스타는 여기 신품종이에요. 그래서 입도 달라요. 이렇게 생겼죠? 기존의 아스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달라요. 꽃 모양이 다르고 요건 이제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밤에 심었기 때문에 요 아이들 이제 해를 보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으로 덮어준답니다. 이제 화분을 이렇게 옆에 놓고 화분을 놓는 이유는 망이 꽃들을 누르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주었답니다. 얘도 보세요. 안진뱅이 백이롱? 얘도 미니종이긴 한데 얘는 옆으로 퍼지는 아이예요. 이렇게 막 폭풍
폭풍 성장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여보 보세요. 여우 눈동자. 이 아이 잊어버렸다고 사줬는데 꽃이 피고 있어요. 정말 겨울에 좀 그렇게 생기가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여기 꽃밭에다 심어주니까 확실히 푸르푸르 생기가 돋죠? 여우 눈동자 꽃 보세요. 정말 예쁘죠? 어디서 여우 눈동자 팔면 이거 꼭 사서 이렇게 심어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여기는 나팔꽃 제가 일로 옮겨왔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담장 타고 올라가요. 담장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여기 위에 이렇게 몇 개 폈는데 오늘은 여기 아래 두 개 폈네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 제가 여기다 안 가져왔으면 얘네도 잘려서 얘네 나가 잘렸어요. 거기에 풀을 다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이쪽으로 구출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나팔꽃이라도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답니다. 저희 꽃밭에도 드디어 수국이 입문을 했습니다. 이거 엔들리스 썸머인데 이것도 여기 심었어요. 어젯밤에 심었는데 이 아이는 안 덮어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물을 좋아하는 거라서 수국이 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이 여기는 조금 질척한 수분이 좀 많이 있는 여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나무 종류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아직 묻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밑에 수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조금 이렇게 구덩이를 조금 파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요 화분 요건 나비수국이고 요거는 뭐지? 단정화인가? 단정화 이렇게 맞고. 어머 요거 자주 꽃방망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 하려나 보세요. 하려나 지금 이 꽃을 못 따줬더니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꽃을 엄청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니종 루드베키아. 이 아이는 토토골드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어젯밤에 여기다 심었어요. 너무 예뻐요. 얘는 진짜 꽃이 달라요. 그냥 일반 메리골드는 조금 입장, 이 꽃잎도 이렇게 꽃잎도 얇고 조금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얘는 아주 야무지거든요. 지금 이제 심어놓고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따줘야 돼요. 따주면 또 새 꽃이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고 지금 이제 어젯밤에 여기다 심은 거라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망으로 덮어준답니다. 구모초도 다 일리 옮겨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씨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씨 받든지 아니면 삽목을 해서 키우든지. 근데 삽목 겨울에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씨를 받으면 되니까 구모초도 일리 밖으로 다 나왔어요. 자리가 좁아서 월동되는 아이들을 저쪽에 심고 여기는 그냥 1년초 아이들 씨를 받아도 되는 아이들은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구모초도 어젯밤에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제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풀을 뽑아도 끝이 없네요. 지금 이제 요 꽃 잘라주는 애들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못 잘랐어요. 이거 보세요. 청강초를 여전히 예쁘죠? 그리고 벨가모 이렇게 피었답니다. 저쪽에 빨간 꽃이 이제 피어야 되는데 빨간 꽃이 이제 언제 필까요? 꽃멍어리가 졌더라고요. 요거는 진한 분홍색. 근데 얘가 땅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른가 봐요. 얘가 조금 색깔이 작년에 저쪽에 폈을 때보다 다르네요. 진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짜잔! 분홍색 클레마티스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분홍색. 아유 색깔 보라색도 아니고 연한 분홍색, 보라색 빛에 가까운 분홍색이에요. 꽃이 지금 엄청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은낭구카 또 한번 잘라냈어요. 예 이렇게 잘라내고 아스타도 지금 잘라냈답니다. 아 요거 보세요. 얘가 뭐라 했지? 금개구. 꽃무늬 금개구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접시꽃도 요거 겹이거든요. 곧 피어질 듯 합니다. 꽃멍어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얘가 코스모 폴리탄이거든요. 얘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갖다 심으라 그래갖고 그냥 요거 하나 얻어왔어요. 요거 키가 엄청 커요. 제 허리만큼 오는 아이거든요. 얘는 일반 후룩수 같아요. 홀록수가 아니라 얘는 후룩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리틀 로라든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꽃망울이 이렇게 이제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도 요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유, 예쁘죠? 스카비오사랑 비슷하기는 해요. 스토케시아, 스카비오사. 요 아이는 비슷한데, 요거는, 스토케시아입니다. 아우, 꽃이 정말 예쁘게 피죠?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와, 이쁘다. 우와, 블루베리 익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블루베리 따먹겠는데요? 이렇게 블루베리 한 공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빨간 토플도 저 심었어요. 지금 심지는 않았어요. 지금 날이 너무 뜨거워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비 올 때 심으려고 지금 화분째 그냥 이렇게 땅에 묻어놨답니다. 그래서 얘는 좀 키가 커서 노란 토플 뒤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우, 빨간 토플 진짜 예쁘죠. 토플 진짜 매력 있어요. 토플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요거가 저는 노란색일 줄 알았는데 얘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아니면 주황색일까요? 색이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고 있고 얘는 지금 이렇게 얘는 아마 폼폼 다할리안지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게 아마 작년에 제가 심어놨던 앤지 언니가 보내준 건지 자지가 기아가 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제 다할리아도 하나씩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다 거의 다 잘라줬어요. 잘라주고 새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지저분 아이들은 또 잘라주면 또 새로운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 얘는 꽃을 계속 불쭉합니다. 이거 새로 올라온 거예요. 새로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얘도 지금 많이 따졌는데 지금 꽃이 한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륜 다할리아입니다. 예쁘죠? 청아지선이 오늘 엄청 많이 꽃이 폈네요. 진짜 예쁘죠? 오늘 꼬리풀도 좀 잘라주고 아스타도 좀 잘라주고 운남극화도 잘라주고 부지런히 잘라주시면 밥이 점점 많아지고 꽃이 풍성하게 보고 싶으시면 잘라주세요. 아낌없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 잘라주면 가을에 진짜 예쁘게 꽃을 본답니다. 아, 우리 달피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환상적입니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죠. 델피님, 와, 진짜 예쁘다. 요거 미스린 가드 엄청 예쁘게 아직도 풍성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제가 부지런히 온다고 해도 와서 뭘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무 바쁩니다. 바빠. 이제 또 출근을 하고 이따 저녁에 와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못 오겠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와서 또 눈맞춤 해야 되겠죠? 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예쁜 꽃들 저 눈맞춤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눈맞춤 해봤습니다. 오늘도 날이 굉장히 더워요.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